그래서 오늘 주 내용은 이런 비행신 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유튜브 그 내 플레이리스트 300개 남았다. 형, 풀 영상 왜 자꾸 편집에 시불 그러는데, 풀 영상에다가 지금 저 뭐야 성지합 청단 바로 공개할 수 없잖아. 풀 영상에다 그거 보고 애들이 성지합 청단 보겠냐? 그리고 풀 영상 광고 단가가 되게 낮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유튜브 편집 채널에 올릴만한 그런 큼지막한 거는 안 올리고 있어. 약발방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아, 근데 목이 너무 아프다 얘들아. 소통도 풀 영상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건 그거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 노래 리스트 공유해줘 진심. 그럼 300개 쏘라니까. 찬우야, 장찬우. 닉네임도 이제 우자로 끝나는 새끼들은 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좀 그러냐, 우울하냐. 정진 우, 박광 우, 정찬 우. 노래 왜 이렇게 좋나요? 무슨 노래? 랄보가 얘기하네. 소통 부분에 잘리는 게 룰렛 할 때 저작권 때문에 잘리는 거라고. 룰렛 때문에? 마카레나 때문에? 그래, 마카레나가 또 저작권을 또 처먹나 보다. 노래가 몇십 년 된 노래인데. 저작권이 족 같은 게 뭔 줄 아냐? 그 내 영상 중에 이제 300만 달이 넘은 거 있어. 그 300만 달이 조회수 넘은 거 코트를 웃겨라 피콜로. 그걸로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 잠깐 20대 젊은 층들한테 피콜로가 살짝 유행이었거든. 그 오반 노래 있잖아. 그게 이제 내 영상에서 시작이 된 그 밈이었어. 근데 거기다가 아주 잠깐의 그 브금을 넣었어.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는 거. 내가 그 부금을 좋아해가지고 영화음악을 좀 좋아하는 것도 좀 내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조금씩 넣었는데 그게 한 12초인가밖에 안 나갔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12초나 13초 정도 되는 유튜브에서 이제 저작권 있는 음악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저작권 웨이브를 돌려가지고 봇이 잡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짧게밖에 못 틀어. 근데 그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나중에 영화사에서 조회수 한 70만 달이 됐을 때 잘 이제 그 받아먹고 하다가 그게 갑자기 그 저기가 돼버린 거야. 영화사에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신고를 해버리면은 그게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지금 300만 달이 넘었으니까 그걸로 그 브금 잠깐 들어간 걸로 나의 편집자의 노력과 내가 방송했을 때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는 어떤 그런 뭐 진행 그런 노고와 여러분들이 저를 재밌게 이렇게 해주셨던 컨텐츠 참여해줬던 그런 모든 노고에 돈이 전부 싹 그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 영화사 그쪽으로. 영화사 울림인가? 메일로 나한테 맨 처음에 왔었어. 이렇게 해서 저작권을 침해됐었다. 우리 저작권으로 걸겠다.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 잠깐 해봤자 조금 나온 건데 마음에 안 드시면 자르시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를 수가 없어. 그땐 이미 조회수가 100만 건이 넘었거든. 10만 건이 넘으면은 조회수가 뭐 이렇게 자를 수가 없게 돼 있어. 따로 자를 수도 있거든. 그 전에 내가 잘랐었으면 그랬을 텐데. 하여간에 진짜 그거 보고 내가 진짜 존나 족같다 그런 거 많이 느꼈지. 그래서 그쪽 회사 거 부금은 절대 안 쓰려고. 저작권은 뭐라 하면 안 돼. 그게 저작권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원작자한테 너무나도 큰
그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금 자체를 사서 쓰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지. 그게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지. 존나 짜증나는 거지. 그것도 10분 넘는 영상이라서 광고 거기 중간중간에 박힌 거싹다 받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소속돼 있는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뭐 피콜로 영상 보다가 이거 우리 회사 거 부금인데 여기 친절한 금자씨 거 이제 우리 회사 거 부금인데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뺏어간 거야. 존나 더럽지 않냐? 얼마나 틀었다고. 부금을 만들라 그러는데 음악을 배워가지고 부금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유튜버 중에. 받을 거다 받고 넘어간 거는 67만 달인가 70만 달인가 그쯤에서 걔네들이 그렇게 태클을 10개 걸었으니까 싸. 아마. 형 요즘 목소리가 많이 변한 것 같아. 목소리 잃을까봐 나 걱정됐네. 솔직히 나도 걱정되고 나도 오늘 어제랑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아름이랑 밥 먹었거든. 근데 와 목이 너무 존나 아픈 거야. 그리고 얘기하다가 아름이랑 막 아름이는 좀 수다스러운 타입이야. 그래가지고 코코 나한테 막 같아. 얘기를 많이 해. 치킨 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찬우야 그러면은 형이 네 유튜브 계정이랑 같이 연동시켜 줄게. 그럼 네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와 가지고 리스트 되어 있는 거 이거 자체를 그냥 따다가 쓰면 돼. 랄보가 이거는 좀 연결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찬우랑 해가지고 내가 뭐 매니저를 주면 되나? 그냥 찬우야 그냥 이렇게 그저 뭐야 여기 뭐지 카카오톡 그 플러스 친구 있잖아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 거기로 네가 그냥 랄보한테 저 정찬우입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랄보가 알아서 해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연동시켜줄게. 같이 공유해서 쓰자고. 근데 거기다가 너막 노래 추가하거나 이 지랄은 하지 마. 찬우야 알았지? 카피만 해가든가. 근데 형거그 부금이 그렇게 막뭐 대단한 부금들은 없는데 내가 왜 평소에 노래도 안 듣는데 유튜브 부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딱 짜놨냐면은 외국 노래 약간 PBR&B 위주로 왜 해놨냐면은 차 안에서 듣기 좋은 노래들이 존나 많아 그 안에. 만약에 너가 차가 있고 그러면은 드라이브 쫙 하면서 형이 그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 싹 돌리면서 들어봐. 노래 야무지다.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저 뭐야 저 진짜 목이 어제 너무 아픈데 아름이가 또 어제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밥을 이렇게 아름이랑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름이가 존나 수다스러운 타입이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아름아 어? 오빠 목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말 걸지 말라 이 말이지. 아니 그만큼 목이 존나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저기 했었어. 그래서 아름이 약간 삐지더라고. 그 자기가 예전에 열혈 오빠랑 통화할 때 쓰던 그거였는데 이거를 내가 돌려받게 될줄 그것도 오빠한테 이러면서 오빠 진짜 나랑 대화하기 싫은 거지 이러더라고 또. 지가 언제 이걸 써먹어 봤나 봐. 근데 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 목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했지. 병원을 왜안 가냐고. 아니 시간이 있어야 가지 친구야. 그 병원 당장 간다고 목이 낫는 게 아니야. 목은 최대한의 휴식이 제일 중요해. 정색하고 얘기했어. 형님 까루형 좆됐습니다. 왜 까루형이 왜 좆됐어? 근데 그냥 원래 좆돼 있지 않아? 항상 좆돼 있는 BJ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까루형 가장 원탑으로 뽑는데. 가장 그 좆돼 있는 사람한테 좆됐다 그러면 얼마나 좆된 거야? 뭐 얼마나 뭐 사고 쳤어? 소대장 탐방으로 어그로 끌림. 아 진짜? 그 형이 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했나 보다. 그 형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타입이야. 과거의 영광에서. 근데 그 형이 과거의 영광에서 못 벗어나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어느 정도 아프리카에서
나는 솔직히 꽈루형 이제 관록이 있는 BJ 그리고 어떤 남캠의 상징 같은 그런 형인데 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전성기가 존나 옛날이야. 전성기가 완전 쌉 옛날이야. 쌉 옛날. 이게 언제적 스샷 떠놓은 건지 알겠냐, 니네? 봐봐. 이 노래하는 코트, 방송 천재 까루. 이 형이 원래 항상 1등이었는데 내가 이형 땄을 때가 그때가 이제 2012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길 거야. 거의 9년 8년 전이었어. 9년 8년 전. 그랬는데 나는 이제 저때 저형 이제 따고 나서 보라 1등 딱 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지. 그랬는데 가끔씩 이제 그런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이제 좀 굉장히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냐? 경솔하다. 10개 싸. 고인물. 경솔하다. 난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무슨 일인데? 인반길 보면 되냐? 스튜디오 좀 바뀐 것 같네. 기분 탓인가? 예, 맞습니다. 강남 건물주 건물. 예, 끝에 주 형님은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시청자 수뭐왜 이러냐? 내 눈에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살짝 어그로 끌라고 하다가 어그로 안 끌려가지고 갑자기 착한 모드로 들어서셨네요. 비영신 새끼야. 네가 친채팅 내가 기억하고 있어. 개새끼야. 코트 아니야. 이간질한 거라고. 지금 다시 보기 부검하고 있다고. 개념글 봐. 설명해 준 거. 오케이, 오케이. 랄브가 그러면 링크 좀 줘봐. 누가 뭐랬는지 다 기억나. 10개 싸. 당연하지. 형 벽에 구멍 자꾸 신경 쓰인다. 그건 네가 저 구멍을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약간 ADHD, 네가 그리고 약간 좀 산만하고 네가 학창 시절 때 선생님한테 분필로 대가리를 많이 쳐맞아서 그런 이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도 어디 딴데 창밖에 쳐다보고 막 그러면서 그럼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 기분이 어떻겠니? 족같겠지? 너한테 바로 분필 날리겠지? 네 문제야 그거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개또 들어맞는다고. 그냥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었어. 10개 싸. 형,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해 욕해져. 매일매일 저 비영신 인생 사는데 뭐가 우울하다고 그런 거 느껴봤자 네가 주접이지 비영신아. 욕해줄게. 존노잼 비영신 찐따 인생 살면서 뭘 그렇게 우울할 게 뭐가 있고 그래. 달래줄 사람 없으면 죽닥치고 있어 비영신아. 하다못해 그냥 한낱 인터넷 방송하는 그냥 방구석 BJ한테 어떻게든지 위안 삼으려고 조지랄 떨지 말고 등신 새끼야. 아니 풍이라도 좀 많이 쏘면서 이렇게 좀 공감대 형성을 하든가. 눈치 없는 새끼야. 자, 오케이. 뭐 신태희를 따라해. 야, 내가 언제나 얘기했듯이 이 비응신 새끼야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거는 2011년도, 12년도 승량이랑 나랑 스카이프에서 얘기할 때부터 그 말투가 있었어. 정 지금 의심이 된다. 반사회적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때 그 정말 날이 서 있던 그 말투. 이 말투는 신태일 게 아니야. 니네가 진짜 몰라서 그래. 니네가 신태일을 보다 보니까 신태일의 모습에서 모습을 보다가 나를 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니네가 좀 이상한 새끼야. 나한테 너 신태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니네가 이상한 새끼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비응신 새끼야는 원래 버피디 형이 먼저 만든 거야. 이 욕은. 원래 스카이프에서 나랑 승량이랑 버피디 형이랑 이렇게 뭐 비범이랑 해갖고 이제 몇몇 같이 놀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말투가 10개 나온 거야. 싸. 진호림 버피디 형한테. 부금커. 나 부금 좀 줄일게. 자, 그리고 걔는 이제 패드립을 잘 치는 거지. 패드립계 이제 선구주자인데 그것도 다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10개 코코온에서 싸. 많이 썼잖아 걔도. 형, 아이 미팅에선 안 놀았어. 아이미팅이 뭐야? 마이민 엑스 까루 사건 팩트만 말해준다. 마이민 탐방 간 거? 까루. 마이민 조리돌림한 거? 까루방. 그거 보고 마이민이 탐방 금지 걸었는데 탐방 중인데 탐방 금지 거냐고 조리돌림한 거? 까루방. 결국은 그냥 자격지심이 또 폭발한 거네. 그 형의 그또 특유의 자격지심이 그냥 넘어가고 그냥 하면 될 텐데 나를 무시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응? 위치가 예전에 좀 높았었던 사람이 조금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른 BJ랑 대화를 할 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별 감정 없이 한 말에도 어? 나를 무시하나? 그냥 그게 자격지심인 거야. 그냥 가끔씩 그런 적이 하더라고. 술 처먹고 가끔씩 막 뭐 나 얘기도 가끔씩 했었는데 뭐 방송을 저렇게 해서 되겠니 안 되겠느니 하면서 조지랄 떨 때 내가 그때 알아봤지. 아, 이 형 과거에서 못 벗어났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니면 술 처먹고 지랄하든지 그런 거지 이제. 원래 저래. 원래 이제 연례 행사야. 연례 행사.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 방송 오래 한 사람들에 형사이다.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별로 높지도 않았던 거야. 양반이 내려놓질 못해. 그지 그지. 그러니까 아니야. 별로 높지도 않았던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 그거는 아니야. 돌멩아. 그건 아니고 까루 형이 옛날에 잘 나갔던 건 사실이고 까루 형을 카피해가지고 잘된 사람도 있었었고 까루 형만의 방송 스타일이 확실히 확고한 그런 방송인이야. 방송 잘해. 방송 천재야. 근데 예전에 그런 명성이 있었던 거지.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방송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나 인식 같은 거를 그 형이 좀 많이 심어줬다. 왜냐면 이제 꼰대 그러고 이제 막 그 투머치 토커 말 존나 많이 하고 약간 좀 깝깝하고 막 그냥 푹푹한 그 느낌 뭔지 알지? 그거를 이제 까루 형이 이제 뭐 좀 많이 풍기지 그런 거를.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까루 형이 나 방송에서 나 욕하고 지랄해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면은 그냥 그 형이 어떤 그런 큰 자격지심 같은 게 그 형의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 코트야 너도 그러니까 저렇게 안 되려면 조심해라고 하는데 김치봉사가 진짜 너네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방송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방송 오래 하고 뭐 내 짬을 막 밀어 세우면서 BJ들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네가 날 섭외해? 네가 감히? 네가? 이런 걸 안 해. 위치를 보면서 저길 안 한단 말이야 얘들아. 그건 너네가 진짜 오랫동안 나를 지켜봤으면 알 거야. 나는 그딴 짓거리는 안 해. 왜냐면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 현재에 맞춰서 그렇게 좀 젊은 감각으로 이제 방송을 해나가는 것 그게 이제 방송 오래하고 좀 나이 처먹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갖춰야 될 그런 지향해야 될 자세야. 900킬러 코트님 3개월 구독 사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세자가 부르면 가지 왜 안 가? 세자가 부르면 가지 왜 안 가? 난 솔직히 합방 한번 거절한 적 딱 한 번 있어. 뭐냐면 은비들한테 내가 좀 미안한 건데 은비들이 이렇게 가끔씩 막 섭외를 해. 근데 솔직히 은비 그 BJ 방송 이제 평균 시청자 수가 18명에서 23명이야. 이래버리면은 솔직히 거기 가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내가 너무 민폐 같은 느낌이야. 감성이 전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런 데는 안 나가 솔직히. 10개 싸 형민님. 그런 거는 안 나가. 그러니까 조리돌림 당하고 이런 건 두렵지가 않아. 어제 조리돌림하고 이렇게 조치랄 해봐야 내가 방송 잘하고 내가 방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팬들이 알기 때문에 내 편이 더 많으면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그렇게 안 해왔어 나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까루 형이 빡쳐서 턱걸이 한다고?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빡쳐가지고 그렇게 자기 화에 못 이겨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또 술이나 처먹고 그냥 팬들한테 저기 하고 난 참 대단해. 까루 형 팬들이 참 대단한 그 저 보살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추접스러워 내가 봤을 때는. 거기 종교라고? 까루는 아무래도 말은 잘하니까.
아 근데 그나저나 이제 까루 형그저 김치 봉사하는 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 그게 이제 18일인데 내일 모레네. 아 씨발. 내일 모레로 바뀌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필매 결혼식이야. 그래서 이제 18일 가고 19일 가고 이렇게 이틀 연장으로 이렇게 된 거야. 날짜가 옮겨져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아뭐 가기 싫고 그런 건 열개 아니야. 싸. 왜냐면 나랑 친한. 커튼 아 저기 영남 형님 네 어서 오세요. 김치 봉사 나도 간다. 그날 봐 하튜. 끄져 이 거지 새끼야. 저 새끼도 존나 마탱이한 새끼가 뭐냐면은 저 새끼도 이제 나이도 처먹었고 37이고 나보다 3살인가 많아요. 근데 방송을 진짜 거지처럼 해. 열개 싸. 남들한테 매필이 결혼식 때 어떻게든지 뭐 입고 가? 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뭔가 모자라 보이고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풍을 존나 뜯는 거야. 진짜 우리 집 왔을 때그 컨텐츠 할때 자랑질 존나 할때 진짜 저 패버리고 싶더라고. 영남이. 다 까버린다고? 열 개 싸. 재밌으려고 까는 거지. 아, 감사합니다. 예. 김장 방송 때 어떻게 하냐고? 맞짱 뜨던가. 아, 까루 형 기분 나쁜 맞짱 뜨고, 영남이도 기분 나쁜 맞짱 떠. 어쩌라고? 난 팩트밖에 얘기 못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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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 뜨던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거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까루 형이 또 그런 건 잘해. 또 이렇게 BJ들 모아가 또 좋은 의미에서 할수 있고 그런 거를.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멤버를 이제 좀 모으고 조금이라도 좀더 이제 그 컨텐츠의 파급력을 100개 조금이라도 싸. 이제 넓히려면은 BJ들을 좀 약간 이름 있는 BJ들을 좀 섭외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 저게 한 거지. 까루 형 따르는 남자 BJ들 은근히 많아, 얘들아. 나는 뭐냐고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사단 어서 오고. 누가 푸사단이야? 푸사단 왔어? 앞에 나는 붙인 게 푸사단이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아주,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푸사단 분들, 예. 된장의 미래다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대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은 지금 목이 갈라지는 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아까 목 얘기하다 말았는데 진짜 나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 얘들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깔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텐션이 이렇게 뒤진 이유는 목이 좀 커. 까루가 역공한다고? 아 진짜? 오케이, 그럼 바로 들어가서 딱 봐줄게. 바로 들어가서 봐줄게. 오케이. 형님 오늘 전쟁 한번 치릅시다. 형님한테 하고 싶었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왜 이렇게 BJ 여자 BJ들 예? 불편해하는 거 뻔히 100개 보이면서 싸. 어떻게든지 들어가가지고 김치 자기랑 봉사 한번 포트랑 엮어보려고 붙여달라고 했어. 나 개바락질거려 잘했지. 우리 형님. 예? 친하잖아. 하트. 형님 그리고 아까 내가 그내 방송에 와가지고 얘기해주는 이제 팬들 얘기도 다 들었었는데 형님 그리고 뭐내 시청자 내 코트라는 그 팬닉 단그 시청자 닉네임 보고 닉네임 봐라 이러셨다면서요? 형님 뭔데요? 아, 형님 뭐세요? 예? 아니 난 진짜 무슨 아프리카 본인이 임직원도 아니고 끄떡하면 술 처먹고 그냥 경찰이랑 싸우려고 그냥 별 발악짓거리 다 하고 공무원들한테 시비 걸고 형님 내가 봐서 형님도 민폐예요. 밖에 나가서 그지랄 하는 게 조용히 방에서 방송 잘하고 하면 될 것이지 왜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어떻게든지 엮이려고 아주 발악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예? 안 그래요? 여자 BJ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아 저는 어제요 푸르님 팬분들한테 만개 받았습니다. 푸르님이랑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었지만 좋게 풀리고 잘 이어졌다 이 말이죠. 예? 좀 보고 배우세요. 예? 그 요즘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도 좀 알고 제발. 예? 아, 난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형님 굉장히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인데 형님. 형님이 언제 저 까루입니까? 예? 보세요.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형님.
형님 저한테 까였을 때가 이짤 형님 내가 형님 따고 나서 제가 형님 굉장히 존경했었던 형님인데 형님 남캠 1인자 그래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1인자 그래가지고 형님이 진짜 잘 나가셨을 때 내가 형님 따고 나서 바로 딱 캡처해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보물로 간직했습니다. 근데 형님 지금 이게 뭡니까 추하게 탑이제이 팬들한테 욕짓거리나 예? 욕이나 처먹고 강퇴한다 그러고 예? 왜 그러십니까 형님 예? 나 진짜 형님 참 정말 존경했는데 형님 보기 좋지 않아요 예? 10개 싸 낯가루요 그래요 예 아무리 좋은 의미로 하는 김치 봉사 뭐 이런 것도 좋다지만은 그래도 형님 예? 그 상대방 BJ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말은요 예 자 형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 그래도 방송할 거 없었는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고요 10개 싸 마음이 건들지 마라 마 코트야 안 여자도 없어 여자 좀 해줘 친하잖아 왜 그래? 학교 그냥 탐방 가는 거잖아 너 불안해? 나하고 뭔가 될 것 같아? 누구 팬 건들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번진 거야 얘들아 누구 팬 건들었는데? 봐보자 상균아 따라와 들어갈게요 DSLR이야 여기도? 그러네 연례 행사야 연례 행사 가만 있어봐 아 남순이 팬덤 건들었어? 아 진짜로? 아 그건 아니지 내가 얼마 전에 겪었잖니 남순이 방송에 좀 심하게 까가지고 저 새끼 선 넘는다고 요거도 먹고 그랬는데 황족을 건드려? 좀 아니지 이참에 좀 나도 좀 세탁 좀 해야겠다 나 남순이 진짜 내가 남순이 편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내가 좀 그 입증을 시켜야겠어 가만 있어봐 아 탐방 중에 탐방 금지를 걸어버렸구만 근데 탐방 금지를 걸게 된 이유가 본방의 채팅을 관리를 안 했구만 에 맞네 맞아 이러면 싫지 본방에서 어떤 채팅이 오고 갔는지 내가 싹 보니까 이거 좀 심하네 어? 근데 이걸 사과 안 하고 그냥 계속 저 질질 끌고 있는 거야? 진짜 자존심 뒤진다 뒤져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예 유쾌하게 그냥 좋게 넘어가고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려면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매니저가 없다고? 매니저는 왜 안 둬? 방송 10년 넘게 한 사람이? 아니 나도 매니저를 두는데 사과는 했는데 비꼬면서 사과했다고 그게 자격지심인 거야 자기를 아직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뭘 보여주고 나서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맞잖아 아니 뭐라도 무시하지 않게끔 뭐라도 보여주고 나서 무시하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술 먹고 거의 가끔씩 뭐 사고치고 뭐 이러고 다니면서 다른 BJ를 탐방 갔다가 항상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내가 이런 취급 받을 클라스냐 남순이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 여기서 남순이가 왜 나와 마이미님이랑 아 물론 같이 합방해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는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좋게 예의 있게 그리고 방송 오래 했으면 변은 익을수록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숙인다 근데 이 형은 고개를 뒤지게 들어요 하늘까지 승천하려 그래요 예 누가 보면 아프리카 임직원이요 적당히 하든가 같은 BJ 아니야? 지금 동료의식이 없냐 동료의식이 아 진짜 이 형은 좀 약간 좀 그 반성해야 됩니다 예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이 서열 관계 보이지 않는 이 서열 제가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저도 옛날에 제가 그런 가해자였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진짜 하지 않아야겠다 왜냐면 뒤에서 욕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야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금의 사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질량 터졌어. 아 잠깐만 근데 빡치시면 안 되는데. 아 그렇지. 오빠가 어떻게 추천을 쓰는 거지? 됐겠어. 아 친여동생급 막 이런 느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나는 짱아님 감사합니다. 100개 또 팬까지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또 푸사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 푸르님 굉장히 또 푸르님 건드는 새끼가 있다. 만약에 까루형이 푸르님 건드렸잖아요. 죽여버렸습니다. 진짜. 예. 정말 도륙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 어 멀티 플레이하지. 그리고 저 그 뭐지? 그것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뭐지? 얘기 들은 게 뭐냐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게 그거였어요. 딱 그러니까 시작 시간은 정해두고 손금 벗어. 종료 시간을 좀 정해두지 말고 괜히 민망하고 할 짓거리 없이 지금 계속 손금 벗어 이러면서 그냥 사과하려면 확실하게 좀 사과하고 그럼 끝내는 게 진짜 질질 끌고 있네. 형 간제비구나. 아, 답답하다. 답답해. 아 못 보겠다. 나도 숨 막혀갖고 못 보겠다 저 방송 얘들아. 아이고 우리 72닭 72닭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서 형님께서 72닭께로 또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야삐 고맙습니다. 예 나이타 나이타 감사합니다. 예 아 푸사 아 진짜요? 아 형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아, 확실히 진짜 푸사단이 진짜 착해 착해. 어 이간질충들이 이제 중간에 껴있어가지고 괜히 이제 좀 약간 털에 어떤 그 좀 그 프레임 이런 게 씌어졌었던 거지. 아 전 진짜 푸르님 방송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판도라 상자하고 나서 그 다음날 들어가서 봤거든요. 뭔가 남자의 어떤 그 좀 보호 심리를 자극하는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느꼈죠. 사람이 진짜 순수한 분이다. 구김이 없다. 이런 걸 딱 느끼고 나서 와 이분 진짜 태생이 착한 분이네. 예,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예, 제가 제 가슴 속 깊이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예. 100개 쌈. 대우의 탕상 팬입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나는 디우르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서님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또 야무지게 한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소신발언 하잖아요. 왜요? 제가 뭐 예? 제가 뭐요? 어. 아니 진짜로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했었는데. 푸르님 건드는 새끼 있으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아 예, 형님 들어가겠습니다. 예, 형님 뭐 일단은 형님 제가 예 그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한 개 감사드리고 형님 예 좀. 예, 그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예, 형님,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형님? 예. 뭐? 매니저 줘봐. 매니저 안 주네. 채팅할게요. 예, 그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예, 형님, 매니저 드렸습니다, 형님. 말씀 있으세요, 형님? 예. 저방 쉬이와 그냥 아주 까루 안티들 모임이야? 뭐? 존나 까는데? 매니저 줘봐. 일단 넘어올게. 야, 코트야, 내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마이미나고 뭐 이렇게 오해가 있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보기를 보고 있는데 네가 계속 얘기하니까 애들이 물타기 해갖고 막 코트 얘기 나오고 코트가 까루 형 존나 까요 막 30분째 까고 있어요 막 조리 돌리고 있다고 피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집중이 안 돼 우리 애들이. 그래서 아니, 하려면 조금 이따 하면 안 될까? 30분 뒤에 나를 까든가. 싫은데? 싫은데 씨발아 바로 탐방 사절 안내 표시 딱 걸어버리죠? 어 꺼져. 더 할 거야. 형님의 그런 안 좋은 그 버릇을 고치려면은 제가 지금 계속 형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형님 계속 할 거예요. 장난이고 장난이고 형님 장난입니다. 형님 장난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 형님 웃자고 한 겁니다 형님. 예. 자 오케이. 아. 형님 열 개 싸. 예, 예 웃자고 한 겁니다 형님. 예 진짜로. 예. 싫은데 씨바라? 아 자 예, 이제. 씨바라. 형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아이민 저기 마이민님이랑 또 이렇게 까루형님이랑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분탕질을 삼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까루형님 말씀대로 그만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김장봉 사오지 말라고. 아 진짜로? 아 형님 왜 삐지세요? 아 저 웃자고 한 거예요 형님. 이제 얘기 안 한다고 좋게 그냥 웃으려고 한 건데. 예. 아 진짜. 아니 형님. 아 형님 진짜 웃자고 한 거예요. 아 형님.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나 이제 웃자고 한 건데. 예 형님 진짜로 찐으로 삐지시면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냐 얘들아. 아 농담. 아 오케이. 아 형님 아 역시 저도 형님 좋아합니다 형님. 예 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또 여러분들 예 좋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예 형님이 약간 좀 이제 그 과거에 그걸 못 버리셔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시고 만약에 이런 같은 일로 한 번 더 그런 일 있다 그땐 제가 진짜 출동해가지고 가만 안 두겠습니다. 예 까르고 나발이고 팝이고 나발이고 아주 죽여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게 좀 봐주시고 그냥 하나 해프닝으로 좀 넘어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순이 팬분들도 제가 좀 남순이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아끼는 동생이고 좋아했기 때문에 좀 그때 과하게 깐 거고 또 우리 마이님 팬 여러분들도 좋게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우리 나는 롤체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쾌함도 있어야지. 아니 이런 어떤 유쾌함도 있어야지. 100개 싸.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뭐야 대박인데? 10개 싸. 합의 받고 싶으면 까루 말 잘 들어라. 아 예 알겠습니다. 10개 싸. 호화. 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만. GT63S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10개 싸. 고맙습니다. 나이타. 자,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구개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BJ들의 어떤 그런 조그만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까는데 네가 잘못했을 때는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잘못을 안 일으킬 거고요. 절대로 뭔가 이렇게 좀 경솔한 짓거리 안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경솔한 짓거리 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누가 까죠, 저를? 저를 누가 까주죠? 제가 저를 깔까요? 예, 제가 저를 깔까요? 제가 저를 까겠습니다. 예, 철구가 깐다고. 그치, 철구도 말 되게 저기하게 하지. 사망 금지 이제 좀 풀어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성이, 아, 보성이가 사람 잘 까지. 보성이는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전에 이게 방송했던 거 이제 몇 번 봤었는데 10개 싸. 천사계 쏘면 게이 같아서 천국에 쏜 거임.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보성이 이제 근데 8월 달에 이제 전역 한다 그러는데 진짜로 저는 한번 정말 예 칼춤 한번 추고 싶긴 해요. 뭐냐면 이제 보성이랑 같이 보성이 한 번밖에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번호도 모르지만 복귀하고 나서 저랑 한번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됐건 어떤 컨텐츠가 됐건 같이 해가지고 칼춤 한번 진짜 쳐보고 싶긴 해요. 예. 아 전역을 했는데 이제 8월 4일 날인가 그때까지는 이제 뭐 군인 신분이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염도라 상자. 아 좋죠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저 한 대만 빨겠습니다. 진짜 목이 너무 아파갖고 못 참겠어요. 담배 한 대 펴야지 제가 목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예 이따가 또 컨텐츠 오늘은
오늘 뭐 어제 못했던 뭐 전대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조금 약간 소소하게 갈 거고요. 내일 예 12시 지났죠. 오늘 예 오늘 아침에 오전에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 오세요.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이렇게 운동 기구 지금 다 저기다 설치해놨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운동하고 나서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운동 때문에 조금 자긴 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늘은 좀 방송 조금 일찍 끝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상놀이 아니 무슨 망상놀이야 이 망치상어 같은 새끼야 무슨 망상놀이야 그게 언제 적 건데 절대 안 돼 지금 하면 되게 유치한 컨텐츠야 얘들아 코코까까 여기 쓴다 형님 아 또 이렇게 또 주시면은 또 야무지게 또 19세 걸 자 오케이 19 풀고요 컨텐츠는 이제 뭐 한 40분쯤에 하죠 여러분들 얘기 조금만 더 나누다가 소통 좀 하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BJ들 사건 사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프리카의 정배우가 되겠습니다 예 교통정리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뭐 사건 사고 있으면 저한테 무조건 얘기해 주세요 예 깔 거 존나게 까고 하겠습니다 예 맞아 아프리카의 레카차가 돼야겠어 사건 사고 있으면 먼저 바로 가가지고 바로 고리 걸어버릴 거야 오늘처럼 건빵이 한번 던진 거에 내가 물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됐네 라이브야 그 포카리 좀 더 갖다 줘 포카리 좀 더 마시고 목 좀 풀고 할게 아 목 아파 뒤지겠다 목소리가 진짜 바뀔 것 같아 아 그리고 DSLR도 저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요 진짜 DSLR이 화질이 진짜 좋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DSLR 좀 이제 카메라랑 좀 그런 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왜냐면 화질이 좋아서 보기가 눈이 편하더라고 아 남캠은 아닌데 남캠은 아닌데 그냥 DSLR 지코형도 하잖아 너한테 왜 그래 아니, 지코형도 하잖아 보니까 눈도 되게 똘망똘망해 보이고 초롱초롱해 보이고 괜찮더만 싫은데 씨바라? 예 아 100개를 또 이렇게 10개 싸 아, 100개 아니구나 10개구나 이러다 열혈 모닝콜도 해주시겠네요 열혈 모닝콜 예 원하시면 아 이미 돼 있는데요 예 이미 돼 있어요 10개 싸 요즘 욕심 너무 냈네 룰렛이 있기 때문에 룰렛에 다 있기 때문에 아, 룰렛 끄겠습니다 룰렛 당분간은 조금 안 하려고 왜냐면 좀 몸이 힘들어요 예 소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대장님은 제가 그 아직까지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본 적은 없는데 소대장님도 엄청 그 카와이 하시더라고 카와이 하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에 좀 저는 그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다 좀 순해요 사람들이 다 순하고 뭐 소대자 소아가는 아가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 저는 뭐 좋죠 근데 나중에 한번 봐볼게요 더 자세하게 본 적은 없어가지고 방송을 천개 싸!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계속 고맙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 남순이 방송 말투가 코트님이랑 비슷 아무래도 영향받은 듯 예 남순이가 자기 스스로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거든요 전혀 아니고요 걔 제가 10년 전에 방송할 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샀던 방송하려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다 오디오 카드 그 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걸 써요 형님들 이렇게 보조 배터리 마냥 요만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 이제 오디오를 이쪽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말고 사운드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보드에다 컴퓨터 딱 뚜껑 까가지고 거기다 꽂아가지고 쓰는 걸 쓰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이게 남순이가 한 8년째 그걸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느꼈죠 아 이 새끼는 뭐 아프리카에서
약간 좀 그 장비충 이런 그리고 장비에 대해 잘 알고 물론 캠빨은 진짜 남순이가 잘 맞추는데 장비 쪽으로는 아니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쓰던 거를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 사운드 블라스터를 그거 마이크 존나 깨지거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바꿨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고음만 올라가면 소리가 깨지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쓰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그거 보고 약간 놀랬죠 와 어떻게 10년 전에 쓰던 거 아직도 쓰냐 네 남순이 누구 충고는 안 듣는다고 근데 충고 안 들어도 되지 어쨌건 뭐 자기 스스로 그 위치까지 간 거에 대해서 나는 엄청나게 그 놀랬으니까 남순이 편하게 드립치고 까줘요 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욕을 좀 많이 얻어먹긴 했었는데 그 이제 남순이도 어떤 뭐 사건 사고 있으면은 예 당연히 그 남순이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냥 형님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진짜 깔 때는 확실하게 좀 까주시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희끼리는 그런 게 없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제 그런 건 하면 안 돼 솔직히 이제 BJ한테 치명적인 게 어떤 기사 그 남순이 팬분들 사이에서도 조금 나한테 선 넘었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뭐에 꼽히셨냐면 내가 이 새끼 신고해 이 새끼 디스패치에 이 새끼 디스패치에 제보해 인사이트에 제보해 이 지랄해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는 남순이 좀 안 좋게 될까봐 아무래도 과거에 좀 약간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몰랐지 서로 간에 이제 입장 차이였는데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지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근데 크게 진짜 제가 되게 막 그 음지 느낌 난다고 막 그러고 열 까는 예 형님 나를 까는 이제 애들이 좀 많았는데 난 재미있는 방송 다 봐요 철구 남순이 이브님 임다 신임 역캠 등 코트님 방송도 자주 아이고, 올게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철구 남순이 인정 이브 누나 방송을 본다고요? 임다 방송 본다 아 이 두 명 재밌나요? 형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장난입니다 예예 예. 장난이고요 예, 예. 방송 보는 스펙트럼이 넓으시네 여러 장르를 좋아하시는 거야 형님은 예 형님 자주 오세요 예 100개 싸 아이고 우리 나는 까마귀 형님께서도 100개를 또 이렇게 팬가입해 주셨습니다 팬가. 감사합니다 대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다 재밌지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제 BJ가 예전에는 시청자 수라나 좀 이런 풍력이나 이런 걸로 좀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 뭐 이런 걸로도 좀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에서는 임다가 훨씬 위지 진짜로 100개 싸 아이고 나는 채원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대회하지 말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 코트님 머리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좋아 보여요? 그건 있죠. 근데 뭐냐면 저는 임기응변이 뒤지고 말빨로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제 구워 삶으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진짜로 강물에 빠져도 몸은 바로 가라앉겠지만 주둥이는 둥둥 떠 있을 인간인 건 맞죠. 예, 말빨을 어떻게 하면 키우고 싶냐라는 건데 그냥 저처럼 히키코모리 생활하시면서 토크온을 컨텐츠로 하시고 토크온에 있는 그 사이버 망령 새끼들, 예, 그 괴물 새끼들이랑 자주 싸우고 이렇게 또 퇴마를 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임기응변이 나옵니다 어제도 그 괴물 새끼들한테 다구리 존나 당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좀 약간 역전했죠 예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반박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되고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좀 드립을 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전 아직도 메모장에 좀 적어놓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지 근데 이제 토크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근데 그 양날의 검이야 그게. 너무 자주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약간 좀 증오를 증오성 컨텐츠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먼저 다 선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걸 이용한 건 맞아요. 예, BJ만 보면 이제 물어뜯거든요 그 새끼들이. 왜냐면 그 새끼들이 왜 열등감이 있냐면 지들이랑 똑같이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 새끼들은 돈 벌고 나는 시궁창 인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BJ만 보면 물어뜯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BJ한테 시비 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노리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오자마자 아 저 새끼 코트 아니야? 아 저 새끼 잘라 이러면서 막 예.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좀 제 말발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넌 임다만 물어뜯잖아. 아니 뭐 임다를 내가 언제 물어뜯었어? 아재 개그 넘버원인데. 아이고 나는 돼지 형님께서 500개로도 통큰 팬가입 해주셨네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 대헷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푸르님 복귀하면 진짜 얘기 좀 해줘요. 예 노래 배우는 컨텐츠 예 10개 싹. 임다님 재미있어요. 미션 잘 살려요. 이분님은 그냥 감성이 맞아서. 이분 누나가 근데 이제 좀 약간 고상한 방송을 잘 하시지. 옛날에 그 계보가 있습니다. 역캠 중에서도 그냥 흔한 역캠이 아니라 뭔가 나는 좀 다르다. 고상하게. 예. 약간 고상하고 좀 고풍적이고 약간 고급진 그런 방송을 하는 역캠 분들이 옛날에 마성의 사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브 누나. 이브 누나는 이제 그 저 시그니처가 100개 싹. 대갈 장군 봉준님께서 또 100개로 또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갈 장군 봉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성의 사슴님 같은 경우는 조명도 진짜 야무지게 해놓고 뭔가 그 살롱이라는 걸 이제 방제에다 달아가지고 사슴이네 살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달라. 고급진 재즈 음악 같은 게 막 흐르면서 팬분들이랑 되게 음질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고급진 느낌 들게 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었으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안정감이 들게 하는. 이브 누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죠. 그 시그니처 자세가 이제 항상 턱을 이렇게 잡아요. 자기 턱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턱을 들고 이렇게 예, 고상한 척하면서 방송을 하죠. 예, 옛날에는 좀 많이 깠어요. 재수없다고. 예. 김희부 재수없다고 이렇게 깠었는데 아 지금 실제로도 만나고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예 누나도 되게 여린 구석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뭐야 그 요즘은 진짜 그런 고급진 방송을 한다 그런 류의 방송을 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땐 릴카님. 릴카님은 진짜 그 미술을 하셨던 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채팅창에 이제 있는 그런 폰트 하나까지도 되게 세심하게 그런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닉네임을 어떤 시그니처로 쓸 수 있는 이렇게 그 무슨 꽃 피는 모양? 그 모양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예, 디자인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 음질도 좋고 화질도 좋고 또 이렇게 뒤에 비추는 어떤 그런 인테리어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세심하고 저는 이제 릴카님이 그런 쪽에서는 이제 고급진 방송에서 원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10개 싹.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고급진. 본인은 승무원, 부모님이 예술가. 아 역시 그게 진짜 피는 못 속이는 거지. 맞아. 10개 싹. 또 거기다 불호까지 하시잖아. 드래곤 시그니처 원탑 방송 건별. Fucking disgusting. 껌별님은 예 좀 그래요. 예 좀 저열하죠. 그분 가끔씩 제 방송 들어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있어요. 예 이상한 자세로 방송하시는 분. 예. 여러분 한시 컨텐츠 합시다. 예, 20분만 얘기 더 털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코트 방송은 어떤? 저도
디자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저기 했었던 게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인반기를 보고 있었네요. 예. 껐어야 됐는데 아까 그 까루 형 그거 보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BJ들 참조도 많이 하기도 했고 화면 넘어가는 그 효과라든지 아니 아까 그 까루 형 그거 얘기하다 그랬던 거야.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도입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최초로 이제 방송 화면에다가 채팅창을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꼰대 되겠네. 아 근데 그건 팩트입니다. 방송 화면에다 채팅창 띄워놓고 한 게 제가 맨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거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딱 끌어가지고 채팅창 띄우기 옆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 그게 제가 사실은 이제 최초였죠. 까루 형도 최초인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그 건빵이라는 단어도 까루 형이 만들어냈고 지코 형도 이게 학고라는 거 학고라는 단어도 이제 지코 형이 방송에서 많이 이제 널리 쓰이게 했었고 뭐 좀 그런 것들 좀 많이 했었고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보시기 어렵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열 개 싸. 근데 이런 거 이제 안 쓰려고 이제 안 쓰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넘어가는데 딜레이가 너무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방송 능력이에요. 예, 제가 어디서 그게 깨졌냐면 철구. 철구는 진짜 그 스튜디오 존나 더럽게 해놓고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그런 정말 그 시궁창 같은 데서 방송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존나 많이 보니까 아무리 뭐 디자인 감각이 좋고 뭐 채팅창 이쁘게 꾸며놓고 방송하면 여러분들이 좀 시안성이 좋게끔 어떻게든지 뭐 그런 걸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방송 능력이 첫 번째예요. 예. 네, 저도 약간 좀 그게 있어가지고 그 강박증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스튜디오 진짜 깨끗한 편이고 저희 집 오셨던 BJ분들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세팅이 뒤진다고. 예. 세아가 그거 이거 다 따라가 다 따갔죠. 스트림덱도 따가고 모니터 세 개를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다 따가고 채팅 그 책상 열 개 싸. 책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이거 이 데스크 요것도 이제 세아가 많이 저기 했었고 세아 얘기는 열 개 싸. 집 존나 좋아 인정 친하다고 했죠. 마 코트야. 카트. 예 영남 형님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형님 감사합니다. 그건 맞는데 저도 철구 때문에 아프리카 입문. 철구가 맞아요. 낙수 효과 뒤지죠. 예 다른 어떤 그 메이저들한테도 없는 그 낙수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바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남이 핫키오. 옛날에 잘 나갈 때 맞아 죽어도 철구로 인정하기가 싫었거든. 그리고 내가 은근히 방송에서 많이 깠어. 천박한 새끼라고 몸에다가 간장 뿌리고 별 개 조찌를 떨어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어그로 끌어가지고 방송한다고 천박한 새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바뀐 철구를 내가 이제 만나고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대단하다. 예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뭐 인정해봐야 예. 뭐 BJ들이 다 입을 모아서 철구 인정을 다 하는데 열 개 싸. 정 시절에 철구 견제한 적 있음. 아 옛날에는 견제 많이 했었지. 옛날에는 견제 많이 했었어 그때는. 열 개 싸. 그리고 이제 그때 잘 나갈 때는 이제 주위에 이제 지인이 됐건 뭐가 됐건 철구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저 새끼 좀 네가 좀 밟아주는 모습 좀 보여주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이간질을 존나 해댔지. 그래가지고 그거에 나도 약간 좀 현혹돼가지고 지금은 절대 안 그러는데 그때 약간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철구를 싫어했었지 옛날에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저도 어찌 보면 진짜 잘 나갈 때는 개새끼였어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BJ들 다 좀 천한 새끼들로 생각하고 내가 짱이고 내가 내다 요 마인드가 진짜 컸어요. 예, BJ들 약간 천하게 여기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예, 지금도 그런다고. 아, 열 개 싸.
절대 안 그러지. 지금은 내가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 동료 BJ한테 그런 동료 의식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같은 BJ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맞아, 나 그때 다 무시했어. 10개 싸. 데디님 감사합니다. 혼자 백두산 가시는 거예요, 형님? 감사합니다. 10개 싸. 근데 코트 형 옛날보다 말이 느려진 것 같아요. 개소리지. 진짜 개소리지. 나 말 존나 빨라. 나는 완급 조절 돼. 10개 싸. 진짜 개소리지. 그 프레임을 지코 형이 존나 싫어해. 말 느려졌다고. 철구가 그거 프레임 쉬었다고 존나 싫어하더만. 근데 그 형은 말이 느린 게 웃겨. 웃기고 목소리 톤도 좀 낮잖아. 항상 같은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형은 이제 드립 칠 타이밍을 제일 재기에 가장 좋은 말투를 쓰는 거지. 10개 싸. 며칠 전까진 데디 형님 이어쓴 코트. 나는 말 빨리 해. 아, 내가 그렇게 말이 느리면은 지코 형이 만약에 토크온 들어가잖아? 그럼 바로 강태 먹어. 말 좀 빨리 해, 개새끼야 하고 강태시켜버리지. 인식에서 요즘 지코 형도 말 개빨리 한다고. 프레임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사람을 바꿔버리잖아. 10개 싸. 프레임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지금 시조세파 독사파 크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저한테 킬패스 될 만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그냥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진짜 시조세 자체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저는 시조세 삭발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여자 관련으로 해가지고 10개 싸. 나이가 예. 좀 많아서 천천히 방종할 때까지 타볼게요, 코트아우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천천히 타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네요 형님, 고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이제 뭐 당연히 인정을 하고 또 시청자 수도 잘 나오고 하는데 뭐 제가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볼거리가 더 많아졌죠. 사실은 이 질문은 이기강이한테 해야 돼요. 이기강이 원래는 정말 그 선점효과를 받으면서 방송을 정말 쉽게 쉽게 해왔던 인물이에요. 왜냐? 그 시간대, 그 오전 시간대부터 오후 시간대까지 그 어떤 그 어떤 BJ도 이기강을 대체할 만한 마이너는 없었어요. 근데 이 크루 방송이 유행이 되고 크루 방송이 이 시간대를 주름잡다 보니까 굳이 이기강 방송을 들어가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지. 앉아가지고 편하게 그냥 계속 뭐 방제 이렇게 해놓고 거의 구걸식으로 이제 방송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기강은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얼굴 뚱한 표정에다가 이렇게 뭐 계속 별풍선만 뜯고 있는데 자기도 앞길이 안 보일 거예요. 예전에는 막 저한테 달라들더라고요. 그 새끼가 뭐냐면은 이제 그냥 방송하고 있는데 10개 싸. 코트님 파키랑 이미지 겹치는 것 같은데 신경 쓰시나요? 죄송한데 안 봐서 모르겠고요. 그 기강이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시비도 막 걸고 그러더라고. 나 낮방송 천딸이야. 나 고정 천딸이야 이러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키키키키 기광이 키키키키키. 239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진짜 이기강한테 진짜 빡쳤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고 나서 야 너 한번 더 그럼 죽여버린다 이랬더니 기강이가 아이 코트야 장난이야, 아이 코트야 아 장난이야 10개 싸 이러길래 아 이 새끼도 그냥 방송에서만 여포구나, 그래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고 이제 저기 했었는데 사실 정말 그 크루 방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질문은 기강이한테 하는 게 맞아요. 예, 대체자들이 생겨버리니까 파키님은 이제 그 10개 싸 7인 2닭의 계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나중에 7인 2닭 시즌2를 찍든지 할게요. 10개 싸 진짜 거기 가가지고 7명 데려가서 BJ 7명 데려가서 그 2닭 그 큰 11호 닭을 내가 주문을 또 해가지고 야 니네 먹어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렇게 하고 BJ들이 배부르다 그러면은 인정, 배가 안 부르다 그러면은 입수할게요.
예? 냉정하게 펜션 주인장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마리면 충분하지. 제가 그 말 듣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삼룡이랑 현배를 데리고 가라고. 10개 싹. 그거는 좀, 예. 그건 좀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요, 여러분들? 10개 싹. 예. 그냥 7인 사닥 시켜서 모가지 하나라도 남기면 죽는다 그래. 10개 싸.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짤을 이런 비행신 억울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10개 싸. 솔직히 그거보다 과자 안주가 심했지. 아, 그거는 요거도 먹어야 마땅할 그거지. 잠깐만, 나한테 카톡 좀 보낼게 얘들아. 이 짤은 내가 안 보여줄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니들이 봐, 이거 봐. 아니, 복귀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내가, 어? 이게 팩트야 얘들아,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야. 미스터 데디 형님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또 이렇게 백두산 가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합성이라고 지랄. 아니 근데 난 잘 즐겼어 그때. 10개 싹. 그때 이제 프레임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뭐 두렵지 않지. 배수 방서 왔어요. 아, 배수 영남 형님 방송에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예, 고맙습니다. 파키님 방송은 이제 본 적은 있어. 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솔직히 자주 보지 못해. 거의 소님이랑 같은 느낌으로. 아까도 내가 방송 자주 못 봐서 모르겠다고. 진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랑 이미디가 겹친다고. 그게 이제 노래도 잘하신다고 하더라고. 노래도 잘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10개 싹 그 복라인의 새로운 그 보이는 라디오의 좀 새로운 대체 주자로 이렇게 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이 뭐 어떤 방송을 하시는데요? 전 제가 그 뭐 리액션 하는 거 그거 이렇게 보고 어우 신박하네.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리액션 보고 나서 어우 잘하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 저기서 종교만 겹쳐요? 아 그래? 나는 미안한데 이미 난 거기서 벗어났는데. 나는 이미 거기서 벗어났어. 아이 무슨 난 알라 이런 거랑은 안 맞지 얘들아. 난 지금 무교야. 아닌데 씨발아. 알라우 아크발 이거? 근데 그게 알라우 아크발은 10개 싹.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아멘이고 알라우 아크발 이거는 이제 알라시는 위대하다 뭐 이런 거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지. 내가 영정당했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예 프랑스 그 저기 사건이 컸죠 아무래도. 10개 싹.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근데 그 한번 실수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진짜 방송에서 실수 안 했어요 여러분들. 기사 뜰만한 짓거리 절대 한 적 없습니다. 예. 한번 뭔가 이렇게 좀 되어 보면은 알거든. 근데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사람은 싸. 그거는 문제야. 대표적으로 지코 형이 있죠. 예. 10개 싸. 극장으로 가자. 아 아니야 안 가 이제. 극장 쪽은 쳐다도 안 봐 얘들아. 10개 싹. 그래가지고 광영위가 뭐 있더만. 광우 영정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지코 형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갓성운도 그게 있더만. 진짜 팬들이 흑화하다 못해서 아예 그냥 그 돌아버리면
영정위원회가 생기는 거야. 10개 싹. 그거는 진짜 드디어 하지 마세요. 쇄신을 디오. 해야지. 쇄신을 해야지. 전 여친이 좋아하는 코트 방송에 와봤어요. 여자가 나 은근히 여자 팬 많아. 나 깜짝 놀랐어. 은근히 내 방송에 여자들이 많더라. 그녀들이 좋아하는 BJ도 많이 뜨고 내가. 아니 진짜로 이거 팩트야. 여자들이 은근히 좋아해. 여자들 많아. 코순이들 은근히 많아. 전대할 때도 전화 많이 오고. 근데 걔네들이 나이대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 10개 싹. 코트님 힘나게 품 끊이지 않게 도움 닫기만 할 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남자고 여자고 뭔가 내 방송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좋아해주는 분들은 먹방. 뭐 아무래도 거의 다 약발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BJ로서 자괴감 느껴지는 채팅이 뭐냐면 들어와가지고 얘 왜 이렇게 많이 봐? 얘 뭐야? 바람 오빠 반도는 봤어. 이게 진짜 좀 커. 이게 진짜 약간 그 꼽힌다 그래야 되나? 얘 뭔데 이렇게 많이 봐? 얘 뭐야? 이거는 진짜 족같지. 많이 볼 때도. 10개 싸. 적게 볼 때도. 얘 뭔데 많이 보냐? 맞아.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시청자들도 들어와가지고 방송 보다가 뭐야 이 새끼 왜 많이 보지? 이 족돼지 새끼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투도 존나 무슨 좀 약간 음흉하고 되게 약간 좀 불쾌하고 음지 느낌 나고 이 새끼 뭔데 이렇게 많이 보지? 약간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내 매력을 이제 몰라주는 거지. 그게 진짜 좀 BJ들한테 야 너 몇 달이냐? 몇 달이냐? 이거보다 그게 오히려 더 기분 나빠요. BJ들은 10개 싹. 옛날에 너가 임다한테 하던 말이네. 임다한테 하던 말. 존나 재밌는데 이렇게 구독자 많냐고. 인데 왜 이리 구독자 많냐고. 임다는 친구야. 그 임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잖아.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키즈 방송을 하는 임다를 왜 까는 거야? 정말 이해 안 가네. 장난이고 임다는 진짜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친구야. 키즈 유튜버. 장난이고. 아 이제 임다도 청라 살고 제가 또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 몰카에도 제가 참여했었어. 키키키키키 쓰레기였네. 예. 아 그 뭔 얘기하다 말았지? 아 맞다 나. 잠깐 아이고, 커피 한 잔만요.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예. 한 잔 하고 오십시오 형님. 그게 있어. 그 내가 어젠가 엊그젠가 방송에서 뻑큐 하면은 너네가 나한테 야 그거 하면은 정지당해. 코트야 너 정지당해 조심해 그랬었잖아. 개소리야 하고 나 뻑큐 더 했거든. 더 하고 막 네 번째 손가락 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나 경고 먹었어. 나 경고 먹었어. 운영자님도 웃더라. 그걸 보셨나봐. 나는 안 믿었어. 솔직히 세상에 뻑큐 가지고 어떻게 경고를 주나. 솔직히 뻑큐가 그냥 뭐 엿먹어라 뭐 이거잖아.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건데 왜 굳이 이거를 정지준다 그러지? 이 병신들이네 이 새끼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그러고 뻑큐를 더 했지. 하지 말라면 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 반골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 운영자님 전화가 온 거야. 뭔가 쎄야 돼. 전화 받아. 아 예, 운영자님 아 지금 주무시는 중인데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운영자님 예 말씀하세요. 아 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아 제가 뭐 또 잘못했나요? 이랬어. 그리고 막 머리를 굴려보니까 약발방에서 내가 어제 좀 말을 심하게 했나?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실수했나? 이게 되게 이제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어떤 거죠? 코트님 뻑큐 하셨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운영자님. 그래서 아 그거 진짜 안 되는구나. 와 나 진짜 그거 안 되는지 몰랐어요. 얘기하니까 운영자님도 엄청 웃더라고. 하지 말라 했잖아. 예, 이런 피해. 그러니까 나 진짜 니네 말 들어야 될 것 같아.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진짜 구란 그러니까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라 했잖아. 아니 난 진짜 구란 줄 알았어. 너네가 아니 솔직히 나는 이거 솔직히 아프리 아닌데 왜 정지야?
아니 왜 종지예요? 내가 여기까지 차올랐다가 내가 요즘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있거든. 10개 싸.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지 말라. 난 뭐 누군가 청년한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네. 뭔가 직장에서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뭔가 직급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지 말라. 이런 사회생활 내가 이런 유튜브를 요즘 보고 있거든.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말았지. 근데 왜 종지? 왜 그게 왜 경고야? 이게 뭐지? 어. 코코카카. 아, 우리 또 노래하는 삼룡이가 또 200개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입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0개 싸. 그러니까 왜 다들 왜 그게 욕 그게 경고인지 잘 모르잖아, 지금. 무자. 와. 마지막으로 뻑 유 한 번 하고 절대 그만하자. 안 돼, 형님. 안 돼요, 형님. 형님 다른 건 좋아도 저를 제 밥그릇을 해치면 안 됩니다, 형님. 예예 예, 예. 아,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도 안 되나요, 운영자님? 안 된대. 그거를 어쨌건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파큐나 하면 안 된대요. 예. 예. 형님 죄송합니다. 10개 진짜.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형님. 예. 그렇다면 이렇게 그 검지와 중지 사이로 엄지를 한번 쓱 넣어 아, 그것도 안 됩니다, 형님. 형님 이거 했다가 또 예 또 좆될 수 있기 때문에 이틀 내내 운영자님 전화 받는 건데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예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